오늘 오피셜 이슈톡 월요일 함께해 주신 분이시죠.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행히도 오늘 시장은 지난주 또 미증시 훈풍 또 그대로 불면서 또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고요. 네. 또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 들어와서 증시는 지금 빨간불 상승장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들이 좀 상승 분위기인데 뭐 지금 철강 관련주들도 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철강 산업에 많은 변화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대표적인 굴뚝 산업에서 이제 또 그린 철강으로 불린다면서요. 예, 지금 그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강력한 억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굴뚝 산업이라고 불렸던 것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그다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철강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공해 산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자꾸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 같은 경우 2030년도에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 2018년 대비해서 35%를 더 증가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철강 업체는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탄소 중립인 그 수소 환원제철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전기로를 돌려서 완전히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용광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전기로 방식 으로 이제는 그 친환경 철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그 용광로 우리가 보면 애국가의 영상 화면을 보게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 어렵고. 근데 하여튼 그런 장면에서 지금 전기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철이라는 게 순수한 철 자체는 별로 그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이제 탄소를 같이 섞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틸, 그러니까 강제라고 부르는 이 탄소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유연탄하고 그다음에 코크스라는 이 물질을 같이 이제 철광석하고 넣어서 여기에서 그 같이 여기서 녹은 그 철들이 이제 탄소를 머금은 상태에서 강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대표적인 공해 산업이 돼버린 건데 네. 이 전기로 방식은 전기를 가지고서는 고철을 녹여 즉 스크랩이라 부르는 고철들을 녹여서 이걸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탄소광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새롭게 그 재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불순물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인데 이로 인해서 그 순수한 쇳물,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탄소광의 물, 탄소광 그 녹은 강제, 그 이 녹은 쇳물하고 그다음에 고급 철강제라 부르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합금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특성을 맞춰서 새로운 고급 강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생산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만의 지금 분위기는 아니고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주요국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이 탄소 배출의 억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산업의 쌀인 이 철강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들고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은 공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세계 각국들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그린 철강의 분위기 전 주요국들은 어떤 좀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까지 쭉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철강 업계들은 이 그린 철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선은 당장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체 이런 수소 환원 제철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전기로를 통해서 우선은 이거를 대체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전기로를 얼마나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만드느냐가 각국의 그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 제철 같은 경우 현재 네. 연산 70만 톤급으로 해서 그린 철강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자국에 있는 그 도요타나 닛산 아니면 뭐 이제 혼다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고장력 강판을 이제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 업계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그린 철강 규모를 2030년까지는 거의 2천만 톤급까지 이제 그 강하게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은 탄소광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그 용광로를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한 대체하는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는 현재 그 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20조 원 정도로 우선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53조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그 정도를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현재 이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붙어가지고서 그룹하고 연결해서 탄소중립 생산체제를 하이큐브로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국내에서 이만
말고도 이제 동국 지향도 역시 이쪽으로 좀 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그 상장돼 있는 그 철강 업체들은 이제는 그린 그 철강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그 포스코의 지금 사업 계획의 어떤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탄소에 대해 가지고서 완전히 그 좀 낮춰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탄소 배출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 거고. 첫째 그 수소 이거를 수소 모빌리티 쇼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9월 달에 킨텍스에서 했던 그 전시회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와 같이 포스코가 그 부스에서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서 전기로를 돌려서 이제는 더 이상은 여기에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의지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고 이 발생이 많은 용광로, 고로라 부르는데 이 고로를 앞으로 조금 더 그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년간 5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그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한 그런 고로 이 전기로들을 서서히 이제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유동 변환로라 부르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앞으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전기로에서 바로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제 현재 그 전기로를 고치는 그런 전기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걸로 했을 때 여기 상용화해서 검증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는 이 전기로들이 더욱더 이제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전에 뭐 파이렉스 공법 같은 것도 실제로 그 상용화했던 그런 경력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포스코는 그 정도의 그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로에 들어가는 고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고철 확보에 전 세계가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 부분이 우리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철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크랩들도 그렇죠. 만만찮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순환 재활용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이 사이클을 만드는 데에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포스코 자체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쪽으로 만 이제 따로 강화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다음 이를 통해서 투자 축소를 통한 투자 자금 적립을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전에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2014년대 원래는 한 22조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왔을 때 이게 5조 원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까지 줄었다면은 더 이상은 이제 비용이 나갈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그 매년 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충분히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국이 친환경 철강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책도 그렇고 기업들의 지금 목표치도 그렇고 그게 목표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략을 지금 내세운 것들을 분석해 본다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은 또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목표는 참 좋은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라든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필수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뭔가를 그 이 탄소를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해외에서의 사업을 통해 그 친환경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 탄소 전환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든 메꿔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더 활성 그러니까 즉 해외에다가 이 친환경 사업을 통해 가지고선 탄소를 그만큼 더 확보를 해내는 또 다른 루트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